내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생치안을 위해 목숨 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관을 살인자로 몰아붙이는 이 불의한 정권을 규탄합니다. 2017년 11월 건국대학교 의대 두경부 전문의 이용식 교수가 경찰관을 백남기 살인범으로 몰아붙이는 이 정권을 향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용식 교수는 백남기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 쓴 경찰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빨간 회에 라는 엄연하고 확실한 백남기 살인의 물증이 있는데도 경찰관에게 백남기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래는 이용식 교수의 성명입니다. 성명.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사실은 민중폭력에 의한 반정부폭력집회가 벌어지던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찰버스를 끌어내려던 백남기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 당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317일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던 백 씨는 치료를 거부한 유족들 때문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 주장대로 외인사로 사망한 것이므로 마땅히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여야 했음에도 유족 측의 극렬 반대에 부딪힌 검찰과 경찰은 결국 부검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 언론의 거짓 선전처럼 백 씨가 무대포로 죽은 것으로 믿는 검찰에 의해 경찰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어 지난 2017년 11월 7일 공판기일 지정을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경찰을 살인범으로 지목하였는가? 당시 경찰 살수차 운용자는 어떤 사람이 경찰버스에 바싹 붙어서 격렬하게 버스를 끌어당기는 것을 발견하고 방어 차원에서 물을 뿌렸을 뿐 그 물살조차도 유럽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색이었다. 물대포는 백남기 씨 얼굴에서 안경만을 벗겨냈을 뿐 얼굴은 물론 어디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찌라시 같은 언론의 선전선동과 이낙연 총리의 지엄한 성화에 못 이겨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리석고 못난 경찰의 자백을 근거로 무고한 경찰을 살인범으로 몰아 기소하고 말았다. 공소장에 쓰인 머리에 직사살수 17초는 언론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검찰은 겁없이 경찰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를 속이고 경찰이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건이니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형량을 최소화하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명한 재판부라면 또한 저들과 짜고 재판을 벌이는 재판부가 아니라면 경찰이 물대포로 백남기를 사망케 했다. 는 것이 고발 취지며 공소 취지이므로 경찰의 살수차 운용 규정 위배 여부를 논하거나 형량을 저울질하기 전에 정말 백 씨의 사망이 물대포 때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경찰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대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법의학적으로 규명한 연후에야 경찰의 잘못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진범인 빨간 우이를 놔두고 경찰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빨간 우이의 배후 세력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하부 조직인 언론노조를 이용하여 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였고 새로운 정권을 등에 업고 이제는 사법부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찰을 범인으로 처벌하게 되면 자연스레 빨간 우이는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에서 거짓 자백과 잘못된 기소로 선량한 국민이 처벌받은 사건은 이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9년 2월에 발생한 3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에서처럼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바란다. 2017년 11월 10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